현대자동차에 대해 이른바 가짜뉴스로 허위로 비방을 한 한 유튜브 채널과 전 편집장에게 총 500만원을 현대자동차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39만 명을 보유한 오토포스트 채널로 주식회사 카붐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관련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언론이자 유튜브 채널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 송승호 부장판사는 14일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의 운영사와 유튜버 김모 씨를 상대로 현대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씨 등은 현대차에 총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토포스트는 2020년 7월 익명의 제보자 A씨를 내부 고발자로 소개한 뒤 현대차 생산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었는데요.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내부 직원이 아니라 차량 손괴행위가 적발돼 파견계약이 끝난 협력사 근로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죠. 이에 현대차는 허위 방송으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2020년 11월 오토포스트와 해당 코너를 운영하던 김승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오토포스트에서 해당 내용을 다뤘던 유튜버 김승현씨 또한 유사한 혐의로 올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김씨는 이 사건 이후 오토포스트를 떠나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높은 조회수와 수익에 치중해 허위정보 와 자극적인 표현들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유튜버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평가했고 네티즌들은 현대차 미친 듯이 까더만 이제 현기차 영상 못 올리겠네, 현기차만 까길래 독일차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래도 지금까지 현대차 코인으로 몇억 땡겼을 텐데 해자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